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3월 2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라스푸티차로 인해 진창에 빠진 러시아 대규모 기갑부대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 지속적인 포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토미르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바실리카의 철교를 파괴했습니다. 이 다리는 자포리자와 멜리토폴, 헤르손으로 이어주는 철도였습니다. 헤르손이 완전히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 루안스크 주민들이 러시아의 기갑부대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발라클레아에서 이동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카르파츠카에서 시민들이 화염병을 제조하고 도시를 요새하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엔노우다의 주민들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인간벽을 형성했습니다. 오데사에서 러시아 선박이 관측되었습니다. 오데사에 대한 포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반전시 단속에 나선 러시아 정부가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이 5명과 여성 2명이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꽃을 놓았는데 이때 러시아 경찰이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구속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반전 시위로 6,400명 넘게 체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다시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